안녕하세요. 오늘 8월 25일 지금 6시가 넘은 시간인데요. 저는 그 경복궁역에서 나와서 창성동 실험실 여기 지금 전시 공간이 불렸습니다. 여기 권순철 선생님 전시가 열리고 있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죠? 여기 우리 누구나 유명한 권순철 선생님 드로잉전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한 한 달 전에 서울역에 가서 네. 서울역 그 노숙자들에게 여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역에서 우리 많이 만나게 된 어떤 노숙자들의 이런 거를 즉석에서 드로잉한 작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인데, 선생님을 뵙게 됐고, 또 이렇게 전시를 한다고 해서 만나게 된, 선생님, 이번 전시의 선생님 드로잉에 네. 대한 이야기요. 네. 어떻게 이렇게 전시가 시작이 됐죠? 일단 고맙습니다. 김태형 오셔서. 제가 얼마 전에 가나에서 또 큰 전시를 한번 했는데요. 네네. 네, 여기는 그 작은 공간이, 우리 저 옛날 대학교 때, 제가 학교 한 3, 40년 됐네요. 그때 강사도 다녀갈 때. 네. 이 선생님, 그 바람 주인이 이제 그 학생이었어요. 네네. 같이 공부하고 했는데, 이런 공간을 내가지고 한번 간단한 조금만 전시를 해달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네. 공간이 작고 이쁘기 때문에, 또, 다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네. 가볍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고 키 같은 걸 중심으로, 네. 이렇게, 무겁지 않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근처에, 그 뭐, 인디프레스도 있고, 네네. 빨레드 서울도 있고, 또 옆에 뭐, 리안 갤러리도 있고, 이쪽에가 이제 많은 화랑들이 있는데, 또 창성동 실험실이 독특한 네. 공간으로, 또 그동안, 여러 작가들의 전시해왔고 지금 여기 네. 보여주는 이 작품 네. 여기 이 작품 중 네. 이 드로잉 좀 드로잉은 제가 이제 제가 파리에 좀 한참 한 30년쯤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사 집사하고 서울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파리에서 좀 이렇게 제가 좀 인체 공부를 하려고 네. 제가 얼굴 작업을 좀 했었는데 인체를 좀 더 많이 보고 싶어서 빨리 가서 인체를 많이 같이 모여서 했었어요. 그래서 모델 가지고. 네네. 파리에서 그린 모델 그린 겁니다. 그래서, 한 15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연필을 내려가지고 유아로 그냥 가고 네. 인체 공부를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제가 한국 사람 인체를 좀, 네. 제대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서양 사람하고도 다른 인체 미래가 있고 특징이 있거든요. 네네.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건 또 하다가 조금. 선생님, 여기 이번에 나온 작품이 대략 몇 점이죠? 지금 큰 작품은 100곳짜리 좀 되는 한 10점 되고요. 네. 나머지는 그렇게 뭐 조그만 종이 다 작품이 작업인데. 네네. 한 30점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 전시가 9월 며칠까지죠? 9월 12일까지요. 9월 12일까지요. 네. 아주 손의 움직임이 즉석에서 네. 그려진 정말 생생한 드로잉 작품을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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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선생님 어떤 네, 뭐? 여기는 이제 제가 뭐 어디 하나 스케치를 네. 많이 하는데요. 여기 인사동, 여기 저 남산부터 최근에 이사를 왔어요, 작년에. 네. 뒷산을 좀 다니면서, 여기 저. 야생화? 예, 네, 야생화가. 아침에 산보러 갔는데 네네. 피어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이라서 그려본 겁니다.
아침에 한번 가면 한 10장 정도를 하거든요. 네. 요런 삶, 요거는 이제 제목이 아까 단장고 이제 파리에서 그리면 돼요. 네. 20년 전쯤 됩니다. 2001년인가 그린 거니까. 아, 네. 9.11 사태 나고 아프간 사태가 났잖아요. 전쟁이 나고. 예, 예. 그때 아프간 상황이 많이 세계에 보도가 됐는데, 그에 대한 이제 어떤, 작품을 해보고 싶어서 된 거예요. 예. 실제로는, 원래는 이게 이제, 선임 같은 사람. 네. 아프간 사람의 선임이나 그 사람이 분신하는 그런 이제, 재미있는 말을 보니까, 그냥 이제, 처음에 좀 약간 부담도 하다가 안 돼서 네. 약간 추상화 시키거든요. 예. 네. 아프간의 어떤 고통이라고 그럴까. 지금 또 원래. 네네. 20년 또 재발이 됐는데. 네. 그래서 한번 내, 걸어봤습니다, 이게. 선생님, 어디, 인왕산, 어디 근처 산인가요? 네, 여기? 지금 영미터 바로 옆에 삽니다. 네. 정운동, 네. 요것도 집에서 다 보이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집에서 창문 열면 이제 내다보이고. 네. 요거는 바로 뒤에 뒷창문으로 또 보이고요. 예. 네. 그래서 그냥 집 주위에 보이는 꽃이나 뭐 산이나 이런 것들. 인왕산은 제가 또 앞으로 좀 경제도 인왕산을 문제를 담겼잖아요. 그래서 주제로 제가 좀 앞으로 조금 인왕산이 조형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산이거든요. 네.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산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잔누가 생트빅토르 산이라고 많이 그랬잖아요. 네네. 그 주제를 좀 수십 좀 그랬는데 인왕산도 그렇게 뭐 연구할 만한 산이라요. 그래서 경제나 철도들이 많이 좋아해서 많이 그렸고 그때도 한번 이걸 어떻게 재밌게 한번가 앞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서 네. 마치 명이제 이사 왔으니까 이제 이걸 앞으로 할 겁니다. 이제. 네, 여러분들 우리 권순철 선생님 전시 창성동 신험실에서 열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와서 전시 봐주시고요. 이 전시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